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를 담당하고 계시는 남현종 연구원 모시고 LNC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LNC 바이오를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기업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 모양이죠? 네, 네. 4월 23일 날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NDR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NDR에서 나온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LNC 바이오는 사실 얼마 전에 한번 살펴봤던 종목이고, 하지만 이제 또 워낙 바이오 쪽은 그 이름도 좀 생소하고 하다 보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살펴보고 하죠. 네네. 예. LNC 바이오는 인체 조직 이식제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인체 조직 이식제라고 하면 뭐 화상 환자에 쓰이는 피부 이식제 그리고 정형외과 수술에 쓰이는 뼈 이식제들을 통칭합니다. 인체 조직 이식제를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조직은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LNC 바이오를 포함하여 총 5군데 업체만 인체 조직 이식제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피부 조직 이식제의 국내 가장 강자로 유방재건 적응증에 쓰이는 피부재건 이식제의 경우 마켓 점유율 50% 이상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로 이제 그렇다면 뭐 피부 이식제나 그다음에 저기 그 뼈 이렇게 인공뼈 이식제 이런 건데 또 새롭게 저기 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사는 기존의 피부 이식제, 뼈 이식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서 동종 연골 성분으로 하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메가카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안전성 평가를 기반으로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통과했습니다.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 경우에는 이 임상시험 계획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허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계로 작용합니다. 이 임상시험 계획을 통과한 이후에는 통상 1년여간의 유효성에 대한 임상평가를 거친 뒤 3에서 4개월간의 품목 허가 단계 후 출시되게 됩니다. 동사가 진행 중인 메가카티의 경우 올해 4월 첫 투약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효성 평가 임상의 경우에는 실험군 45명, 대조군 45명 총 90명 환자 대상으로 진행하며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고대병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총 4군데에서 48주간 임상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대상 환자군은 퇴행성 관절염의 중등도에서 중증 환자군으로 전체 환자 중 약 64%를 타겟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예측하는 1년간의 초기 침투율은 약 2%인 5만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인체조직 이식제, 그 중에서도 뼈 이식제를 판매하면서 정형외과 영업망을 약 천여 개 정도, 그리고 키닥터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으므로 출시 첫 해에도 신속한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 내년 하반기 출시 첫 해 반기 매출액은 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메가카티 외에 메가 ECM 필러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 메가가 쭉 다 붙는데 요거는 저기 그 회사에서 고유하게 붙이는 네,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메가 ECM 필러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유래한 콜라겐을 기초로 한 필러 제품입니다. 올해 하반기 폐지방의 산업적 목적 재활용 법 개정 완료 후 내년부터 국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폐지방은 뭐예요? 인체 내에 쌓여있는 폐지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인 폐에 있는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뭐 유럽 등 카데바 즉 이 뭐 이미 사망한 자의 피부에서 지방에서 가지고 오는 폐지방을 얘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폐지방을 인체 조직 이식제로 의료기기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선 이 폐지방을 그대로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이 폐지방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법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려지고 있던 이 폐지방을 이용해서 동사는 이 폐지방에서 콜라겐만을 추출하여 필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용화되고 있는 대부분의 필러는 이런 콜라겐 자체를 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히알루론산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콜라겐, 히알루론산 대비 콜라겐의 경우에는 생착률이 30%가량으로 높고 히알루론산이 이미 한번 필러가 주사되면 잘 분해되는 데 반해 콜라겐은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가 히알루론산 필러 대비 고가 마케팅을 통해 차세대 필러로 포지셔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런 콜라겐 필러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미용적 목적의 필러가 아닌 에이즈 환자의 약물 부작용인 지방 위축증 치료 적응증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 내 마케팅 파트너사를 찾고 내년부터 판매를 가시화할 예정입니다. 이 지방 위축증이라는 것은 에이즈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볼이 움푹 꺼지고 패이는 부작용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기에 ECM 필러를 사용해서 아예 치료제로 미국에서는 판매할 계획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버려지는 지방이 의료기기가 아닌 인체 조직 이식제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상 없이 뭐 3-4개월간의 품목 허가만 갖춘 뒤 거치게 되면 바로 상용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동양적 관습이 있어서 사체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죠? 네, 그렇죠. 예. 원래 이 법 개정의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뭐 폐지방 자체는 뭐 5년 전부터 계속 이걸 사용 목적으로 승인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로 뭐 사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법 개정이 하려다가 좀 늦춰지고 이제 뭐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게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폐지방과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메가가 붙어 있는 게 하나 더 있네요. 네, 그 외에 메가 뭐 아디포 ECM 이 메가 아디포 ECM이 바로 메가 ECM 필러의 지방 위축증 적응증 치료제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결국 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또 해외 쪽으로 진출할 그런 계획들도 있는 상황이죠? 네, 네.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내 본업 성장 외에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중국 시장 진출입니다. LNC바이오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 내 현지 중국 조인트벤처 설립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인허가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트너사는 시가총액 8조 원 규모의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CICC입니다. 동사가 타겟팅하는 중국 내 인체조직 시장은 먼저 3조 원 규모의 화상시장 그리고 5천여 규모의 유방재건시장을 침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NMPA 허가기간을 거친 뒤 내년 6월부터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CICC의 경우에는 뭐 알리바바 그룹 또는 뭐 텐센트 등 매우 튼튼한 모회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최대 IB 회사입니다. 무엇보다 파트너사가 뚜렷한 만큼 허가가 어려운 중국 시장에 있어서도 다른 국내 업체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 허가 진입 장벽을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방 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유방 절제가 된 경우에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암 발생할 때 유방암의 발병 비율은 얼마나 돼요? 그건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 유방암 발병 비율이 높고 아시아 쪽은 높지 않은 추세였다가 요새는 아시아 여성들에게도 유방암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여성들에게 발병하는 암으로 봤을 때는 3위권 안에 드는 암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체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절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그렇군요. 저는 제가 아는 분은 남성인데 아주 특이하게 유방암이 온 경우도 봤어요. 네, 그래서 남자들도 걸리는구나. 그렇죠. 예. 그렇군요. 네. 뭐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중국 시장 진출에 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는 이 피부 이식제를 대부분 자가 또는 이종, 즉 돼지 피부 이식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으로부터 추출하는 동종 이식제를 판매하는 중국 로컬 업체인 제2사의 경우에는 국내보다 두세 배 고가의 가격에 한 해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와 같은 수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피부 이식제 외에도 비교적 허가 장벽이 낮은 연골 뼈 이색제, 유착 방지제 등 순차적으로 허가 품목을 늘려나가며 중국 시장 진출 첫해 3천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인체조직 이식제 시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NMPA 품목 허가 시 독점적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향후 조인트벤처 파트너사인 CICC의 중국 내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마케팅 파트너와 협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실적은 아직까지는? 실적은 지금 뭐 기존의 피부 이식제 판매로 뭐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출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펀더멘털이 튼튼한 바이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